어서오세요 여러분. 아린네부엌이에요. 요거 현미 사다가 하루정도 좀 불려놓은 거예요. 이 쌀을 왜 불렀느냐, 아린이 어릴 때부터 현미 먹였는데 얘가 어느 순간부터 백미만 먹고 현미를 안 먹으려고 그래. 이거 몸에 좋은 거라고 먹이려고 해도 입에서 자꾸 도나 봐요. 애들 입맛에는 역시 햇반, 오뚜기밥, 뭐 그냥 백미 뭐 이런 게 지금 마음에 드는가 봅니다.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린 아빠도 먹일 겸, 또 아린이도 먹일 겸, 또 저도 소화가 잘 되게 해서 같이 먹을 겸 해서 발효현미 만들어서 먹이고 있어요. 먹인 지는 얼마 안 됐어요. 근데 생각보다 아주 어렵지도 않은데 좀 부들부들하니 잘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발효현미 만드는 거 보여드리려고 해요. 수분기가 너무 없으면 안 되고, 또 물에 담가놨다가 또 하면 또 쉰내가 나거나 쉬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수분 조절을 조금 해주셔야 되는데, 너무 물기가 없으면 안 되니까 물을 묻힌 그 면보를 좀 덮어주긴 할 거고요. 중간중간 한 번씩 물을 위에다 싹 뿌려가지고 이렇게 좀 물이 흘러나가게끔 그렇게 할 거예요. 그리고 너무 깊이가 있다, 이렇게 좀 깊이가 있다 싶을 때는 한 번씩 휘저그렇게 해가지고 위아래 위치를 좀 바꿔주면 되겠습니다. 싹 좀 잘 키워. 겨울이라 잘 안 되는 수가 있더라. 덮어놓고 좀 이따 다시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. 하루 지난 불린 현미쌀이에요. 중간중간 물을 좀 뿌려가지고요, 물기 빼가면서 그렇게 뒀던 건데, 어디 보자, 현미에서 이렇게 싹이 튀어나올 때 효소를 억제하고 잘 못, 그러니까 섭취를 못하게 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는데 그게 없어진대요. 그래서 소화가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냥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발효를 시켜서 먹는 게 훨씬 좋다고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. 저는 요거 반나절만 더 뒀다가 물기 더 쫙 뺀 다음에 소분해서 냉동실에 놓을 겁니다. 그리고 밥해 먹을 때마다 같이 해서 먹을 거예요. 밥 좀 해볼까요? 네, 그랬지. 이야, 잘 그렸다. 좋은데? 뭐? 이야, 얼른 그려. 얼른 그려. 안 와. 아, 요거 건강 한 끼, 요거 아린이가 보면 눈 돌아갈 것 같습니다. 기겁할 거예요. 밥 먹으면 안 돼? 다 하면 먹어. 다 하면. 얼른 그려. 얼른 그려. 잡고 17가지나 들어있는 거라서 이거는 아린이한테는 안 넣어주고, 아린이는 현미 그 불려놓은 거, 발효현미 만든 거 그거랑 같이 백미만 넣어줄 거고, 이거는 아린이 아빠용입니다. 현미 맛있는데. 먹지도 않으면서 뭘 맛있대. 현미가 맛있어. 말해주는 거. 이거 백미 하나 넣고, 그다음에 요 렌틸콩. 왜 17가지가 들어간 요 잡곡 하나 넣고. 먹고 싶은데. 여기다가 발효현미까지 해가지고 싹싹싹싹 좀 밥 만들 건데 요것만 씻을 거예요. 발효현미는 한번 싹 씻어갖고 넣어놓은 거거든요. 냉장실에 먹을 거라 바로 냉장실에 넣어놨어요. 아린 아빠는 당이 있어서 현미를 먹어야 됩니다. 백미보다는. 그래서 백미하고 현미하고 같이 섞고 또 잡곡도 같이 넣고 콩도 같이 넣었어요. 요거는 일반 그 서리태가 아니고 그냥 검은색 강낭콩. 현미밥만 할 때도 그냥 압력밥솥에 했거든요. 압력 전기밥솥 말고 그냥 일반 압력밥솥에 했는데 요즘에 조금 나태해져가지고 이제 그냥 전기 압력밥솥에서 합니다. 요렇게 넣으면 요게 두 칸. 요거 갖고 있어, 아린이. 그리고 이게 내 건가? 불려놨던 현미, 바라 현미. 내 건가? 아이고, 아린이 방학했다고 그냥 영상 찍으면은 어떻게든 그냥 끼어들으려고 그냥 말 한마디라고 더 하려고 그냥. 어이구, 그냥. 진짜 맛있겠다. 잠깐만 기다려봐. 요것도 갖고 있어. 땡큐. 무거워.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밥 4개 분량이에요. 잡곡 4개 분량. 그래서 물 좀 붓고
물 좀 부어넣고 다시마 하나 톡 떨어뜨립니다. 밥이 조금 더 찰진 것 같더라고요. 생각해, 생각해. 이렇게 해서 압력 좀 맛있게 해볼게요. 흠이. 오, 현미밥 만났을 때랑은 조금 달라요. 조금 더 찰진 느낌이 나요. 요즘 이렇게 밥을 좀 이렇게 후적후적 해보면 좀 느낌이 나. 저희는 밥을 용기에 담아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놓고 먹어요. 그래서 밥을 좀 담아볼게요.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용기에다가 밥을 넣을 때는 잘 흔들어가지고 공간을 조금 마련해줘야 돼요. 안 그러면 그냥 용기에 밥을 담아가지고 그대로 얼리면은 얼면서 이게 팽창을 해. 그래갖고 깨질 수가 있거든. 유리 용기, 플라스틱 용기, 실리콘 용기 다 담아봤어요. 항상 건강한 음식 맛있게 만들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. 행복하십시오. 화이팅!